여러분, 저희 반은 핸드폰을 가져오는 게 금지래요. 5위로도 안 되고, 또 2위도 안 되고, 또 급식체도 안 된대요. 여러분의 반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입니다. 오늘은 마이린이 새학기를 맞아가지고 학교에 다녀왔는데 가통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만큼 여러분 보이세요? 1차 파일에 진짜 거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네, 많이 받았어요. 이번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우체통을 직접 만들어주셔가지고 마이린이 원래 네. 우체통 엄마가 맨날 준비해주는데 안 쓰고 막 책가방에 막 넣으면 이렇게 막 접어진 채로 막 주고 이랬거든요. 마이린이 이번에 이 우체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엄마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체린도 있고 요즘 제가 빠진 이 시바견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시바견이 올해 개띠해여가지고 무술년이잖아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귀여워요. 귀엽긴 정말 귀엽죠. 가통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써주신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엄마가 읽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또 맞아요. 1년 동안 어떻게 반을 운영하겠다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편지였어요. 왠지 리니의 새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PPT 같은 것도 잘하실 것 같은 느낌? 네. 그 분이 역지사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고 다름을 이해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써주셨네요. 학부모님한테 부탁하는 말씀 먼저 써주셨는데 알림장에 체크해달라고 하시고 또 클래스팅도 사용한다고 맞아요. 하시네요. 오늘 클래스팅 깔았어요. 마이린 깔았어요? 네, 방금 전에. 그리고 가정통신문 잘 확인해달라고 하셨고 식생활 지도 잘 해달라고 했는데 네. 마이린 못 먹는 음식 뭐 있어요? 저는 버섯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또 오징어도 되게 싫어하고 네. 약간 그 고구마 뿌리 있잖아요. 고구마 뿌리가 뭐야? 아니 진짜 나와요. 고구마 뿌리가 나온다고? 고구마 뿌리 나물. 고사리 나물 이런 거 아니고? 아니요 진짜 선생님이 고구마 뿌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더라고요. 여러분 고구마. 그리고 조개도 잘 못 먹고. 고구마 뿌리 나물. 아니 왜? 아 진짜 그랬다 이거요 선생님? 세상에 없는 음식인 것 같은데. 정말 엄마 마린이 급식 먹는 6년 동안. 아닌가 감자 뿌리였나? 아닌데 둘 다 뿌리인데 그게. 연근? 연근 뿌리?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린 나물 있잖아요. 아 그건 연근은 알고. 아, 연근. 아 이만했다니까요? 이만한 거? 여러분 고구마 뿌리 혹시 드시는 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선생님이? 이거는 확인해봐야 돼. 그것이 알고 싶다로 규명해야 돼 사실이에요. 이거. 고구마 뿌리 있잖아요. 아니 진짜 나와요. 아 이만했다니까요? 이만한 거?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선생님이? 여기 5번에 제일 중요한 거 휴대폰을 가져오지 말래요. 가지고 오면은 배터리를 분리해가지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선생님이 핸드폰 있는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물어본 다음에 클래스팅 할 거니까 이제 핸드폰에 깔아도 되고 컴퓨터에 깔아도 된다 그러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뭐 배터리나 그런 거 가지고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선생님이 다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최근에 오늘은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최근에 계약식 날 때 핸드폰 전화 안 꺼놔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진짜? 아 마이린 대실수 어떡해. 아니 그런데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요? 네. 그럼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오전 시간에? 모르는 사람한테. 아 모르는 번호. 광고 전화 뭐 이런 걸 수 있겠네요. 진짜 모음으로 해놓던 거 정말 교실에 가면 꼭 끄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맞아요. 마이린 잘하는 말이야.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네 뭐 끄는 게 좀 힘들다 하면은 비행기 모드로 해놔도 됩니다. 근데 전화도 안 오고 또 소리 꺼두면 알람도 안 울리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휴대폰 말고 또 금지한 거 있어요? 폭염에 관련된 전화 뭐 보이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셨지 진짜? 작년에 음악 선생님을 하셨대요. 6학년. 교과 선생님이셨구나. 네, 그래서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작년 6학년이 네. 많이 쓴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올해 6학년도 많이 쓸 것이다 해서 미리 금지를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YEE 있잖아요. 공룡이 하는 거. 그 맨날 하는 거? 네, 그게 초등학생 사이에서 엄청 유행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어떻게 마이니 그거 엄청 많이 하는데 치명적이네요, 진짜. 그럼 급식체는? 오지고 지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 네, 그것도 안 되고.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뭔가 그 초딩 언어는 다 금지다 이런 것 같아요. 바른 언어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군요. 시청자분들 담임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금지하는 거 많이 있나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엄마도 궁금해서 댓글 많이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 밤은 특별히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밤만 특별히 된다? 아 바로 베이블레이드. 선생님 왜 그런 실수를 하셨지?
아니 수업 시간 외에는 다 된대요. 아, 뭐 중간 놀이 시간 이럴 때 갖고 놀아준다고? 네, 중간 놀이 시간에 쉬는 시간에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가방에 베이블레이드를 놓고 간단 말이야. 네, 팽이판하고 다 가져가야죠. 아니 팽이판도 가져와? 아니 된대요. 아 그리고 또 액괴. 아 액괴 돼요? 네, 액괴가 허락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희망. 유희망? 네, 유희망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진짜 좋아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아 우리 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마일이 왜 이렇게 노는 거 학교에서 많이 허락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있으면 후회하실 거야. 그 베이블레이드 하는 소리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 확 계속 막 돌아 부딪히고 이런 거. 아니 그게 뭐가 시끄러워요? 뭐 격렬한 전투의 현장이죠. 이거 봐요. 격렬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아. 여러분은 학교에서 어떤 거 허락받았어요? 혹시 가져가도 되는 거 있나요? 베이블레이드 되는 학교 있어요? 액괴는 웬만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피젯 스피너 막 금지된 학교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다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금지 품목이 많이 바뀌는데 유유도 안 될 때 있고. 아 유유는 좀 위험하잖아요. 여기 가정통신문에 보니까 마이린이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라고. 마이린이 맨날 칭찬해달라고. 아니, 칭찬은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네.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카드로 만드는 것 같은데 마이린 반에 칭찬 스티커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혜택을 한번 볼까요?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칭찬 도장을 받으면은 오 면제권도 있고 뭐 자리 교환권 뭐 영화도 할 수 있고 라면 파티 할 수 있고 저기 칭찬 쿠폰 받으려면은 수업 때도 바를 때 클립 업이 초록색일 때 시험 100점 급식 다 먹었을 때 청소 잘할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할 때 선생님께 칭찬 받았을 때 등등 칭찬 못 받을 때는 숙제는 안 해왔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을 때 나쁜 말 행동했을 때 청소 안 했을 때 복도 급식 등 장난했을 때 선생님께 꾸중 들었을 때 등등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가통이 선생님이 해주신 것도 있고 뭐 써서 내는 거 여러분 진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또 반가워 학교 안내 급식 안내 급식 안내 그리고 온라인 가정통신문이 생겼네요. 아 엄마 이제 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이 서비스 맞아요. 기대하고요. 제가 잃어버릴 때도 많거든요. 네, 요새 개인정보에 민감하니까 이것도 동의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방과후 신청 나왔고 그 다음에 클래스팅 엄마는 한 번도 클래스팅 안 해봤는데 요거 되게 편한 앱일 것 같아요. 저도 이번 6학년 때 처음 써보는데 친구들과 함께 같은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약간 채팅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톡방 이런 약간 거? 약간 밴드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제가 처음 써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네. 엄마 이거 오늘 가통 다 챙겨서 학교에 써서 보내려면 진짜 바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